예, 경제 변수에서 지나치게 과대평가됐던 게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는 이제 장기적으로 세계경제 역할이 축소되고 정치, 사회적 역할도 축소되는 국면이고요. 지금 실질 소득은 늘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집값마저 떨어지면 역의 부효과가 나타날 거라는 겁니다. 소비 중심으로 미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하거나 혹은 성장률이 많이 둔화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모신 분은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김영익 교수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지난번에 오셨을 때 이제 하반기에 좀 조정이 좀 크게 오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 지금 뭐 그런 상황이 좀 됐습니다. 여러 가지 대외 변수 때문에. 지금 미국 증시 상황 어떻게 보시나요? 예, 경제 변수에서 지나치게 과대평가됐던 게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가해 보면은 미국 주가가 명목 GDP, 그다음에 산업 생산, 소매 판매, 고용, M2 이런 거에 비해서 최소한 그10% 이상 과대평가됐었거든요. 그 과대평가 정도가 이제 조금씩 해소되는 과정이다.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금 아직도 지금 사실 좀 밀렸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엔비디아하고 테슬라 같은 경우 워낙 많이 빠지다 보니까, 특히 지난주에 뭐 테슬라 같은 경우 많이 빠지다 보니까 우리는 많이 빠졌다라는 미국 시장이 이런 생각이지만, 이것도 착시현상일 수도 있다. 그렇죠. S&P 500이 뭐4,400 갔다가 뭐 4,200이니까 별로 안 떨어졌죠. 네, 그런데 제가 그런 경제 변수로 추정해 보면은 뭐 명목 GDP로 측정해 보면은 올해 그 적정 주가 한3,700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뭐 산업 생산 S&P 500이요. 산업 생산 소매 판매 고용 M2 이런 거 미국 주요 경제 변수로 하면 한 4,000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4,400 무렵에는 한10%뭐그 이상 조정받을 수가 있다고 그랬는데, 아직 뭐 제가 예상하는 그만큼 조정은 아니고 같고요. 조금 더 떨어질 여지는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렇게 예상하셨던 그 시점 몇 개월 전에는 지금같이 이스라엘 문제 이런 것들이 있기 전이었잖아요. 이게 이제 맞습니다. 돌발 악재로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많이 어떤 하락 이런 게좀 나오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예, 뭐 그럴 수가 있습니다. 예, 사실 뭐이 방송에서도 앞으로 중동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지 많이 하셨을 거 생각됩니다만은, 지금 상황에서는 뭐 어떤 상황으로 전개될지 사실 뭐 예상하기는 쉽지 않고요. 뭐 가장 중요한 거는 이란까지 이제 전쟁에 개입하면은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되고 국제 유가 폭등하고 아마 제가 예상한 것보다 주가가 훨씬 더 많이 하락할 텐데요. 현재까지는 뭐그 정도까지는 좀 전개되지 않을 것이다. 이 상황은 전개봐야 되는데 앞으로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만은 뭐 저는 이번이 그렇게 심각한 충격은 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네.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던데요. 그러니까 예전에 SVB 사태라든가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을 때 미국 연준, 미국 정부 막 이제 해가지고 막아냈잖아요. 이제 이렇게 갈수록 힘을 좀 소진하다 보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악재에는 쓸 힘이 좀 약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 하시는 분도 있던데요. 예, 그래서 저는 뭐 중기적으로 좀 미국 증시에 대해서는 그렇게 낙관적으로 보진 않았는데요. 그러니까 2008년, 2020년 두 번의 그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미국 정부가 돈을 굉장히 많이 썼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국 정부 부채가 GDP 대비 120%까지 올라와 버렸고요. 예, 그 다음에 뭐 금리 0%까지 돼또 5.5%를 올렸습니다만은 아직도 미국 물가가 연준이 목표한 수준보다 좀 높거든요. 네. 지금 금리를 내릴 수가 없죠. 그러니까 거시경제 정책수단이 과거보다 줄어들기 때문에 내년 저는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지리라고 보고 아, 있거든요. 내년에. 예. 물론 그 블룸버그 컨센서스는 올해 2.1, 내년에 0.9% 예상하는데요. 예, 저는 0.9%도 좀 높은 수준 아닌가. 내년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졌을 때 통화정책, 재정정책, 특히 재정정책이 과거보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뭐 극기한 회복은 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저는 미국 주가가 2000년에서 2009년까지 미국의 S&P 500 올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 0.08% 마이너스였거든요. 뭐
그 정도 장기적인 조정 국면에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는데, 이러한 지금 말씀하신 그런 현상들, 이러한 것들이 일시적 어떤 현상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은 좀 중장기적으로 그렇게 좀 문제들이 좀 번져나간다고 보시나요? 중장기적으로 문제는 계속 벗어날 가능성이 높죠. 예, 사실 2003년 이후로 보면요, 미국의 힘이 점차 약해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2003년 이라크를 공격했는데 뭐별 의미 없이 끝났고요. 예, 그 다음에 최근에 것이 파키스탄인가요? 어디서 미국이 철수했고, 그 다음에 러시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있고, 그 다음에 하마스, 이스라엘 이런 거 공격하는 거 보면은 그만큼 미국의 힘이 약해졌다는 걸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세계 GDP에서 미국 비중이 2001년 중국이가 WTO에 가입할 때였으면 그때 34%였어요. 아, 32%. 근데 작년에 보니까 24%로 줄어들고요. 예, 그리고 IMF 그 전망치를 보니까 2028년까지도 세계 GDP에서 미국 비중 축소거든요. 그래서 미국 경제는 이제 장기적으로 세계 경제 역할이 축소되고 정치, 사회적 역할도 축소되는 국면이고요. 이런 것들이 아마 주식시장에 반영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그러한 요소들 때문에 미국채 금리가 예. 10년물이 거의 4.98, 뭐 거의 5% 육박하는 정도로 올라와서 이건 금융위기 때보다도 더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예. 예, 미국 10년 국채 수익률이 5%를 넘었을 때가 2007년이었었죠. 예, 그리고 2021년에 그 코로나 때문에 미국이 돈을 많이 풀고 금리를 내리다 보니까 0.5%까지 떨어졌는데요. 최근 뭐5% 근접했지 않습니까? 근데 현재까지는 미국 경제가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저 미국의 3분기 GDP 속보치가 발표되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블룸버그 컨센서스 이런 컨센서스 보니까 한4.1% 정도 나오고 있어요. 연율입니다. 우리도 같은 날그 3분기 GDP가 발표됩니다만은 우리는 한0.6% 전분기 대비 미국식 연율로 계산하면 한2.4% 정도 됩니다. 미국이 우리보다 지금 훨씬 더 높은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경제가 현재까지는 좋으니까 고용도 많이 늘어나고 물가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뭐 세계 불확실성이 높았지만 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때문에 또 국제화 유가가 오를 것이다. 이런 기대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가가 오르면 미국 물가가 오르고요. 예, 그리고 최근에 파울 연준 의장이 기자들한테 지금 저 국채 수익률이 이렇게 5% 근처까지 올라가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런 질문을 받을 때 단기적인 요인도 있지만 구조적인 요인도 있을 것이다. 그런 대답을 했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지금 5%까지 올라갔는데 문제는 앞으로인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이게 5%, 요즘 뭐 7%까지도 예상하시는 분들이 자꾸 나오셔가지고. 저는 지금 미국 국채 10년 수익률이 거의 정점 무렵에 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좀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만은 3분기까지는 미국 경제가 좋은데요. 아마 4분기부터는 미국 경제 성장이 소비 중심으로 많이 둔화될 것 같습니다. 소비가 미국 GDP의 70%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예, 제가 소비가 둔화될 수 있는 요인을 몇 가지 지적해 보면은 우선 저 미국의 가계저축률이 작년에 3.3%였어요. 2007년 2.5% 이하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미국 가계가 한국에서 최근 거 자료를 냈습니다만은 그동안 모아놓던 돈 많이 써버렸다. 예, 그리고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미국 가계 이자 부담이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2021년 한때에는 가처분 소득에서 금리 부담이 1.5%였어요. 근데 최근에 보니까 2.5%까지 올라 버렸습니다. 그게 금리 부담이 올라 버리니까 쓸 돈이 줄어들고요.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미국의 그 중간가구 실질 소득이라고 보는데요. 이게 2019년 정점치고 지난 3년간 하락해 버렸거든요. 사실 중간가구가 소비를 해줘야 되는데 이 실질 소득이 줄어들다 보니까 소비할 여력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4분기부터는 소비 중심으로 미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하거나 혹은 성장률이 많이 둔화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아마 경제 성장을 떨어지고 수요도 좀 위축되면서 물가 성장률이 낮아질 것이기 때문에 금리는 거의 정점에 와 있다.
앞으로 여기보다 추가적으로 많이 올라갈 가능성보다는 약간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만은 뭐 중기적으로 전환점에 거의 아예 다 떨어질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6%대, 7%대 더 올라갈 거예요. 기준금리가. 예, 예, 그러면서 여기도 이제 좀 더 튈 거라고 보시는데 그러진 않을 것이다. 예. 기준금리도 저는 뭐 지금 5.50% 상한선이지 않습니까? 예, 물론 지난 9월 FOMC 보면은 뭐 12명이 점을 찍어 놨죠. 올해 한 번 더 올리겠다. 예, 그랬는데 저는 올리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 시장 컨센서스도 내년 5월까지는 이 수준을 유지하고 6월부터는 계속 내린다는 겁니다. 네. 그 FOMC 그 점도표 보더라도 한 번 올리고 2026년까지 점도표를 찍어 놨는데 계속 그냥 밑으로 찍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 사이클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다면 이번 11월 FOMC에서도 그냥 금리 동결적으로 예, 저는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 보시는군요. 예. 아마 지금까지는 고용 소비가 좋은데요. 뭐 10월, 11월 가면서 고용이나 소매 판매 이런 거 증가 속도가 저는 많이 둔화됐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걸 뭐 연준들이 보면서 아마 금리 동결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은 총재는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뭐 금리 인상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뭐 이렇게 뉴스들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예. 뭐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 우리도 뭐 지금 2% 포인트 차이는 안 하니까요. 좀 올려야 되겠죠. 예, 그런데 뭐 한은 총재도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방향을 봐야 된다. 예. 올리더라도 이게 뭐 한두 번 뭐 그칠 것이고 중기적으로 계속 미국 금리가 하락할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요. 예, 특히 그 하는 그 통화정책 방향 결정이 끝나고 그 기자들 질의응답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매번 그 기자들께서 우리나라하고 미국 금리 차가 커졌는데 돈이 빠져나가가지고 우리 환율이 많이 오를 것 아니냐 그런 질문을 계속 하더라고요. 할 때마다 하은행 총재 이야기는 물론 금리 차 큰 거는 사실이다. 근데 금리 차이만 환율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 중요한 거는 방향이다. 방향을 봐야 되는데 뭐 여기서 조금 더 올릴 수 있지만 내년 이후로는 미국 금리도 떨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지금 금리와 관련해서 우리가 제일 불안한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금리가 5% 가까운 이 금리가 쭉 이렇게 가는 이 현상 이게 그 결국 그 낮은 금리 쪽에서도 SVB 사태 같은 일들이 터졌었잖아요. 예. 이런 것들이 좀 길어 뭐 하이어 앤 롱거라고 하니까 예. 이렇게 좀 높은 금리가 오래 유지가 된다고 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부작용들에 대해서 걱정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예, 우선 소비 투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죠. 예, 금리가 높으면은 당연히 경제 이론적으로 소비 투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예, 그다음에 가장 큰 문제가 저는 미국의 주택가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동안 채권시장에서 거품이 발생했다. 채권시장은 지금 10년 국채율이 5%인데요. 제가 적정 수준 및 명목 잠재 성장을 추정해 보니까 한 4%거든요. 채권시장 거품이 붕괴됐다. 주식시장은 지금 붕괴되는 과정에 있다. 근데 주택시장은 초기거든요. 주택시장이 뭐 제가 평가해 보면은 물가에 비해서 너무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소득, 그 다음에 렌트, 이런 거에 비해서 지금 거품 상태거든요. 금리가 올라가면은 아마 주택가격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앞으로 주택가격이 가장 그 우리가 관심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뭐 기존 주택 매매, 이게 거래량이 급감했거든요. 아, 한국? 아니요, 미국이요. 예. 우리보다 미국이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계속 좋은 흐름이 나온다 이 얘기를 들었었는데 신규 주택은 비교적 높은 수준 유지하고 있는데 기존 주택은 그야말로 지금 거의 2008년 금융위기 수준까지 비슷하게 기존 주택 매매는 거래가 떨어져 버렸어요. 거래가 떨어졌다. 예. 가격이 아니라. 예. 그러니까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미국 10년 아니 30년 모기지 금리가 지금 7.7% 안팎이거든요. 사람들이 돈 빌려 가지고 집을 사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리고 집을 팔려는 사람도 뭐 팔려면 새 집을 사야 되는데 기존에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아야 했는데 집을 팔고 새 집을 살려면 또 새롭게 대출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래량이 많이 줄어들고요. 예, 결국 저는 미국 집값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미국 소비가 더 위축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저는 내년에 그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수 있다. 또 다른 문제는 좀 상업용 부동산이 많이 떨어지다가 조금은 지금 예, 머뭇머뭇 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경기가 나빠지면 상업용 부동산까지 더 떨어질 수가 있죠. 예, 그러면 미국의 아마 대형은행은 아니더라도 중소은행 파산 정도 뭐 이거는 나올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들 그 지난번에는 그 미국채가 요인이 돼서 예. 네, 그런 어떤 현상들이 나왔는데 지금은 이제 그럼 부동산 쪽에서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됐을 때 미국 정부가 그걸 또 어떻게 잘 해결할 능력이 될까요? 연준이나? 금리를 내리겠죠, 다시. 아. 예. 지금 5.5%까지 많이 올라갔으니까요. 금리를 내리려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이제 물가가 안정되려면 소비가 많이 위축돼야 되는데 소비는 위축되면서 물가상승이 낮아지는데요. 그래서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사실 중동 문제죠. 그런데 이란까지 전쟁에 가담해서 확산되면 뭐 호르몬제 핵 뭐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서 유가가 급등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미국이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지게 되는 거죠. 물가는 높은데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될 수가 있고 이런 상황 되면 또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예, 그래서 뭐 미국 바이든 대통령도 중동까지 가가지고 그 지상군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좀 투입을 좀 막고 있는 뭐 이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사실 미국 경제는 굉장히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큰 문제가 아닌데 네. 만약에 어떤 변수로 좀 더 확전이 되거나 이랬을 때는 네. 큰 어떤 어려움이 생길 수 네. 있다, 미국 경제에. 그런데 네. 뭐 그런 중동 사태에 관계없이 주택가격은 좀 채권시장에 거품 붕괴됐다가 완전히 꺼졌고 주식시장에 붕괴되는 과정이고요. 이제 주택시장에서 거품이 붕괴되는 초기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게 저는 미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것이 부동산은 결국 흔들리면은 그 금융권으로 이 전이가 되니까. 네, 가계 소비도 줄어들고, 가계 소비가 줄어들면은 기업 매출 줄어들고, 상업용 부동산 가격 더 떨어지고, 거기다 많이 대출해준 중소은행들 더 어려워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참 그 미국이 경기 침체 빠질 수 있다라는 말이 잘 안 와닿는 게 네. 지표로 보면 소비 심리 지표가 됐던 뭐 여러 가지. 그 좋은 현상으로 나오잖아요. 고용률도 그렇고요. 그런데 예, 예. 9월까지는 다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9월에 미국의 비농업 부분에서 고용이 33만 6천 개 증가했거든요. 네. 시장 컨센서스가 17만 개였어요. 거의 더블 가까이네요. 예, 그렇게 증가하고 9월까지는 좋은데요. 이제 저는 10월, 11월 통계에 가면서 소비가 줄어들면서 뭐 기업들은 당장 매출이 줄어들 겁니다. 그러면 기업 CEO 입장에서는 야, 그동안 내가 너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놨구나. 미국 고용은 탄력적이거든요. 고용을 줄여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고용 데이터, 뭐 소비 데이터 이런 걸 보시면은 미국 경제 성장이 많이 둔화되는 모습이 좀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좋다가 갑자기 드라마틱하게 나빠질 수도 있나요, 미국 경제가? 미국 경제는 정말 정말 탄력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코로나 때문에 소비가 급감해 버렸고요. 미국 실제 GDP가 잠재 GDP의 10% 이하로 떨어져 버리거든요. 예, 그리고 2020년 3, 4월 달에요. 미국 비농업분에서 고용이 2,200만 개 줄어들더라고요. 그 이전 10년 동안 늘었던 일자리가 단 두 달 사이에 줄어버린 나라는 겁니다. 네. 예, 그래서 가계 소비가 둔화되는 조짐 나타나면은 기업 매출이 줄어들고 기업은 즉시 고용 조정에 나설 거라는 겁니다. 고용이 나쁘면 소비가 더 줄어들고요. 그다음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실질 소득은 늘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집값마저 떨어지면 역의 부효과가 나타날 거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러한 어떤 부정적인 것들을 감안해서도 아까 말씀하셨던 그 S&P 500이 한 4천, 3,700 어느 선을 예. 하단으로 보시는 거죠? 뭐 저는 뭐 3,700 정도까지는 시간의 문제지 내년 상반기에 뭐 올해는 뭐 4천 근처까지 가리라고 보고 있고요. 예. 계속 지속적으로 내년 예. 상반기까지 추세가 이제 상당히 오랫동안 하락 추세다. 예. 그리고 미국 금리가 올랐다고 과거 보면 당장 주가가 떨어진 거 아니라요. 시차를 보면은 미국 10년 국채 수익률이
19개월 정도 선행을 해요. 아, S&P 500에. 그래서 주가가 오르면 뭐 시차를 두고 소비가 줄어들고 경제성향이 떨어지고 기업이익 증가 감소하고 이런 게 한 16개월 정도 걸리더라고요. 19개월. 그렇게 보면은 금리가 지금 떨어진 지가 올라간 지가 오래됐지 않습니까? 네. 그 시차 효과를 고려하면요. 미국 주가는 뭐 여기서 계속 추세적으로 상승하기보다는 제자리 걸음이나 혹은 하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안녕하세요. 파리로 모니터 가족 여러분, 임수열입니다. 이번에 하나증권과 파리로 모니터가 함께 특별한 이벤트를 진행하는데요. 파리로 모니터 가족분들이 하나증권 신규 계좌를 개설하시면 특별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혜택은요, 국내 주식을 살 수 있는 3만 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혜택은 하나증권과 함께하는 파리로 머니쇼 초청 받으실 수 있는 초청권입니다. 파리로 머니쇼는 특별한 강사진들에 의해 진행되는 프리미엄 세미나로 매회 500분을 초대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소수점 주식 혜택을 드릴 거고요. 하나증권 계좌를 처음 만드는 분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십니다. 이제 혜택 받는 방법 알려드리죠. 영상 하단부 더 보기란에 기재된 링크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더 보기란 링크를 통해서 계좌를 개설해야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증권과 파리로 머니톡이 함께 주식으로 하나되다. 파리로 머니톡 가족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